2K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자, 오늘 10월 29일 화요일 아침 방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미국 마감 시황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미국 다우존스 0.49% 상승, 나스닥 1.01% 상승, 반도체 지수 신고가 달성하면서 1.75% 상승, S&P 500도 신고가 달성했습니다. 자, 독일의 닥스도 0.37, 영국은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브렉시트 의회에서 연기, 의회가 아니죠. EU에서 연기안 받아들여서 일요일까지 연기 됐다는 소식도 있고요. 프랑스 양호한 흐름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상해종합지수도 GDP 성장률 전망치 안 좋게 놓은 부분 그대로 다 만회하는 전일 0.85% 상승 양호합니다. 니케이도 계속 지속적으로 오일선도 이탈하지 않고 강하게 상승. 자, 우리나라 환율도 1170원 깨고 내려간 거 확인했거든요. 이거 아직도 실제 자료로 안 들어온 것 같은데 1168원까지 확인했습니다. 자, 달러 강세되던 부분들 약세 전환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야간 선물 옵션 시장에서는요 0.43% 상승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1516계약 매수해줬고요. 콜 옵션 20% 상승, 풋 옵션 20% 프로 하락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 개장 중인 미국 선물 시장 잠깐 체크해 보자면요. 다우존스 보합입니다. 나스닥은 추가 상승 0.20%로 추가 상승 출발이니까 양호. 자, 금값은 당연히 주식시장 신고가 가고 하니까 밑으로 처집니다. 그리고 기름값도 이제 반등하려고 지금 여기 마지막 저항선 돌파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 한번 체크하기 전에 미국이 이제 FOMC 29일 오늘 내일 30일까지 열리고요. FOMC에서 추가 금리 인하는 거의 확실시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제롬 파월 의장이 발언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이 뭐 마지막이다 이런 표현이라든지 어떠한 뉘앙스로 발표를 할 것인지 상당히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어 있고요. 9월 무역 적자 규모가 축소됐고 시장 전망치보다 축소폭 늘어났으니까 양호하다. 그리고 호실적 보이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AT&T, 그리고 알파벳 이런 종목들 상승 때문에 미국 시장 견인했다 할 수 있겠고, 버거킹, 파파이스 이런 음식료 쪽은 조금 하락한 그런 상황입니다. 나머지는 큰 뉴스 없어요. 자, 필승님, 에드님, 미희님 반갑습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 시장 잠깐 보기 전에 동시효과 제가 한번 먼저 핸드폰을 한번 체크해 보자면요. 동시효과, 사실이에요. 1.36% 코스피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이 0.3%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2% 가까이 상승 출발 예상. 기아차 2.6%. 이건 나중에 챙겨보면 되고요. 자, 그래서 날짜 매치됐다 그랬습니다. 20일과 20일에 날짜 매치됐다. 미니님은 이거 강의 들으러 오셔가지고 이야기 들었잖아요. 그죠? 20일 올랐고 20일 매치되면 추가 상승 가능하다. 자,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2100을 추라이 잡고 하고 있고, 오늘 기관 외국인 쌍끌이만 들어온다면 여기 드디어 이제 240일 2평을 돌파하는 겁니다. 그러면 추세 상승 전환 이제 거의 초입이다 그렇게 말해도 무리가 없거든요. 오늘 그 상황 좀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2100 인근에서도 상당히 그죠? 갈듯하면서 그냥 숨고르기 양상 정도로 버티고 있는 상황이니까, 자, 오늘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들어와서 장대 양봉으로 하나 박아버리면 좋겠다. 코스닥도 전일 낙폭은 상승폭 유지하지 못하고 빠졌습니다만, 그죠? 전일은 외국인은
코스피를 매도한 반면에 기관이 1359억 매수해줬고요. 코스닥은 기관에 쌍끌이 매수세 들어왔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전일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HLB가 3일 연속으로 빠지는 거 보십시오. 닥터K가 고점부에서 사면 안 된다 노래를 불렀는데 그죠? 밑으로 확 빠졌어요.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기도 했는데 오늘 추가로 하락할지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다 할 수 있습니다. 20일선 지지를 반드시 해야 된다. 양봉으로 강하게 말아올리면 말아올릴수록 양호한데 일단 동시효과는 나쁘지 않네요. 4.58%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자, 무엇이냐면요. 우리 애들 선수 저기 들어와 계신데 이거 HLB 잘 먹었거든요. 여기서 들어가서 여기서 잘 끊어내고 여기서 만약 양봉 쓴다면 다시 매수도 가능한 부분이에요. 단 21선이 깨지면 재빠르게 손절하겠다는 각오가 됐으면 가능한데 4.58%까지 뛰었다면 뭐 굳이 할 필요 없겠죠. 붕 떠서 눌려주면 어떨지 몰라도요. 이렇게 여기서 신용이라든지 미수를 써서 몇 퍼센트가 빠졌습니까? 그죠? 여기 엄청난 손실 구간에서 자동으로 컷 당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컷 당하고 지지와 저항 내지는 매수의 포인트를 아는 사람은 다시 들어가서 여기서 들어가서 여기서 챙겨 먹고 다시 들어가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매수 포인트가 오는 건데 내가 팔면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라는 게 그 매수 매도 포인트를 완전 엇박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양호하네요. 셀트리온 계속 들고 갈 수 있다 의견 드리고 있고 20만원에서 한번 끊어내고 20만원에서 한번 끊어내고 여기서 매수 의견 19만 2천원. 그러면 지금 만원 이상 또 올라가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 닥터K와 함께 하시죠. 닥터K가 실시간으로 하루종일 그죠? 장 열려있는 동안에는 장중 케어 서비스 합니다. 중간중간에 한 번에 매수 매도 포인트만 잘 잡으신다면 회비 아깝지 않다.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테니까요. 선택은 여러분들이 검증해보시고 여러분들 선택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의인이 반가. 자, SK하이닉스 던진다 그랬습니까? No. 시장 돌았을까 알고 있다. 그러면 SK하이닉스 간다. 들고 갑니다. 기아차 저항권에 있는 건 맞다. 그러나 자동차를 빼서는 포트폴리오 유지할 수 없다. 구성할 수 없다.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카카오 이거 SK텔레콤과 지분 3천억 규모 서로 맞바꾸기로 했는데요. 시너지 상당히 있다. 이제 3개 통신사와 카카오는 다 제휴를 하고 있다. 그러면 통신사는 하나하나인데 제휴를 다 하고 있는 카카오는 뭡니까? 그죠? 성장성 충분히 있다. 들어갑니다. 기관 외국인 좌측 하단에 보십시오. 쌍끌이 매수세 그냥 싹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가야 돼요. 현대엘리베이 어저께 저점 매수 의견 드렸어요. 올라간다면 8만원권까지도 한번 노려보겠다. 당신의 투자를 도와줄 국내 최초 이거 뉴스가 연동돼가지고 같이 나오네요. KMW 60일 깨졌으나 강하게 갔던 종목 한 번에 안 무너진다. 반등 넣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반등 넣을 때 잘 처리하면 되겠고요. LGU+ 뭐 살만한 거 없나 본다면 LGU+가 통신주 중에 모양 가장 괜찮아요. 그죠?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한 권역이다. 셀트리온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5일선 깨기 전에는 홀딩 가능하다.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5일선 깨기 전까지는 홀딩 가능하다. 그거 하나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던졌거든요. 우리 여기 절반 던지고 절반 던지고 5일선 무너지니까 던지고 나오죠. 다시 올라타면 살 수 있는 겁니다. 그죠? 185,000원. 그죠? 실제로 사신 분들 있죠? 5일선 무너진지 여부만 잘 체크하셔라. 자,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의외로 조정 안 받고 잘 버티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더 갈 수 있다. 지금 현재 주가의 흐름상. 왜? 삼성전자는 조금 단기 고점 부위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요. 자, 시장 출발합니다. 자, 필승님은 앤디포스 잘 보세요. 처지면 안 돼요. 6천원 깨는지 안 깨는지 잘 보세요. 딴 거 보지 마세요. 필승님은 그것만 딱 봐. 요.
엄마 아빠한테 봐 이러면 안 되지. 아유. 자, 행운이 따르기를 기도할게요. 그죠? 자, 일단 세게 올라가면 양호입니다. 그리고 올라갔다 밀리기 시작하면 다 던지지 말고 조금씩 조금씩 줄이세요. 그죠? 내 본전 안 왔다고 무조건 버티면 안 돼요. 자, 현대 엘리베이 올라가네. 양호. 어저께 매수한 거 양호. 퍼펙트. KMW. 냅둘랍니다. 그냥 뭐 알아서 하겠지. 지가. 시장 좋은데 KMW 이런 거 막 지원차 빠진다고요? 그런 게 잘 없을 겁니다. 자, 하이닉스 다시 전일 고점 부위에 왔어요. 자, 뚫고 가면 노 프라블럼입니다. 뚫고 가자. 올 하이닉스 주력입니다. 완전 주력이에요. 하이닉스가 마이너스 한 명도 없습니다. 다 플러스고 추가 수익 더 얼마나 잘 내느냐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닥터케이 끌고 갈 겁니다. 카카오가 생각보단 시원찮네. 그죠? 아, 어제 여기서 조금 아쉬워요. 여기서. 그죠? 그러나, 단기, 차익 실현 물량 나왔다 생각하고 그냥 들어갑니다. 셀트리온 추가 상승한다. 예야! 던져라 그랬습니까? 넣으라 그랬습니다. 월선 안 깨지면 계속 홀딩 가능하다 그랬어요. 좀 전 욕 비슷하게 넣을 뻔 했어. 자, 어저께 휴대폰 부품 조금 주춤했는데 오늘 추가 상승 나오고 있으니까 앤디포스도 휴대폰 부품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회사 맞죠? 제가 가볍게 그냥 챙겨보니까 그렇던데 일단 6천원 안 무너뜨리면 추가 상승 한번 기대해봐요. 자, 코스피 갭 상승 0.47% 갭 상승하고 2100 다시 출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냥 양봉으로 확 박아버려. 코스닥도 0.75 상승.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별로 관계 없어요. 자, 수급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자, 프로그램 매수세 유입. 코스피 65억 규모 들어왔고 코스닥은 한 2억 규모. 자, 빈츠님, 혜영님 반가. 반가. 야, 밑으로 처지지 말고 2100 확 뛰어넘어 그냥. 자, 기관은 매수. 코스피 38억 확 땡겨야 돼요. 막 한 2천억씩 같이 들어가고 확 뛰어넘어야 돼요. 그러면 완전 이제 상승 전환 되는 겁니다. 시장 나쁘게 안 본다 그랬습니다. 시장 나쁘게 안 봐요. 지금 최근에 그죠? 매매 홀딩을 많이 하고 있죠. 다 시장하고 다 연관 지어서 생각하고 있는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전일 밀렸으니 오늘도 밀리겠지? 라는 생각, 저버 두 개 만들고 뛰어올릴 가능성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자, IT 전기전자, 양호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어저께 낙폭 좀 있었는데 오늘도 다시 밀릴지 여부 한번 챙겨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현대차 0.4% 상승, 기아차 0.97% 상승, 나머지 다 비슷비슷한 상태로 양호. 자, 자꾸 자자그리네. 자, 셀트리온 삼형제 이 포르시아 셀트리온 삼형제 2% 가까이 양호. HLB도 전일 3일 동안 낙폭 심했는데 만회하는 4% 가까운 상승 출발. HLB 생명과학도 4.2% 상승 출발. 바이오 양호. 남북 경협 비교적 강세. 중국 면세점 화장품 양호. 자동차 부품 양호. 2차전지 오늘 불났다 그러던데 소폭 강세. 전기차 수소차 소폭 강세. 자, 전일 조정 받았던 동진 세미캠 솔브레인 이런 종목들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단 양호. 야, 5G가 시원찮네. 자, KMW 2.64% 하락 출발 중입니다. 공매도 또 들어온 것 같아. 그죠? 어저께 과열 종목으로 공매도 하루 쉬었잖아요. 휴대폰 부품 그만 오르는 종목 있고 내린 종목 있고. 아, 아, 코스닥이 장대 한번 무너집니다. 코스피도 갭 상승 유지 못하고 밑으로 처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관 외국인 50억 정도씩 매수 들어오고 있어요. 자, 로즈님도 어서 오시고. 자, 좋아요 한번 누르고 시작합시다. 현대일리베이 강하게 반등 나오고 있고 어저께 사 그랬습니다. 포트폴리오 다양호 양호입니다. 여기 보고 있는 것 중에 KMW 하나 벌었고요. 나머지 다 벌 거예요. 자, 현재 특별히 두각 나타내는 섹터 보이지 않고 특별히 약세 섹터 잘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5G와 휴대폰 부품이 혼조입니다. 혼조. KMW가 추가 하락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공매도에 또 공격을 받는 것 같아요. 바이오는 신라젠 조금 하락이고, 자, HLB 상승세 유지 못하고 밀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일이 다 중간중간에 지지저항 다 이야기해 주거든요.
여기서 빠질 때 매도 5개나 딱 드리면 여러분들 회비 안 아깝다니까요. 셀트리온 투자하고 계신 분들 확실하게 장중에 리딩 해드리니까요. 여러분들 회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그죠? 자, HLB 상승폭 반납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이렇게 연봉이 큰데 올라가는 것도 좀 그래요. 좀 보면 밀리가지고 만약에 이거 깬다 그러면 더 큰일 나는 겁니다. 둘 다 지금 상승폭 유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셀트리온 한다 그랬어. 셀트리온 그냥 잘 가요. 그죠? 이런 거 가는 겁니다. 이런 거. 그죠? 오일선 깨기 전까지 홀딩입니다. 많이 먹는 거 이런 거 여러분들 좋아하시면 안 돼요. 먹을 때 좋죠. 과연 이렇게 꼭대기에서 이렇게 무너질 때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손실 너무 커요. 그죠? 야, 이 KMW 이거 미쳤나? 이거 왜 이래? 야, 이 121선 깨면 곤란하거든요. 포트폴리오 수급상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닉스 외국계 들어오고 있고요. 기아차 외국계 들어오고 있습니다. 카카오 외국계 들어오고 있고요. 현대엘리베이 외국계 들어오고 있습니다. KMW 외국계 매도 나오고 있어요. 유플러스 약간 매도 나오고 있고요. 셀트리온 외국계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업 상승했다 폐지? 양대 시장 기업 상승폭 유지 못하고 밀리고 있습니다. KMW가 야 KMW뿐만 아니라 이거 5G를 지금 박살을 내네요.
코스닥을 완전 위에서 그냥 뭐 포커스 낼 거 없듯이 꽂아버립니다. 자, 코스피도 갭 상승 이후에 계속 밀어버리고요. 코스닥도 갭 상승 이후에 그대로 밀어버립니다. 자, 코스닥은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 100억, 189억 매도 나오고 있고요. 코스피는 소폭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HLB 하락 전환했습니다. HLB 생명과학 4.7% 하락 전환했습니다. 신라젠 4.3% 하락. 코스닥 하락의 주범은 일단 바이오주가 상승폭 유지 못하고 밀리고요. 5G 특히 KMW가 너무 세게 밀려요. 자, HLB 추가 하락 나오고 있고요. 자, 5G가 차익 실현 물량 앤드 공매도 물량이 좀 들어오는 것 같은데 121선 지지하는지 여부 체크하겠습니다. KMW 제가 본사에 전화를 했거든요. 11월 5일인가 실적 발표 있다 그러고요. 자기들 말로는 회사 내에 아무 이상 없다 그럽니다. 자, 이유가 있다면 하나겠죠.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 많이 올랐거든요. 12,000원에서 거의 7만원 올랐지 않습니까? 그죠? 7배 올라온 종목이 이제 조정받는 거는 이상할 바 없는데, 제가 봐왔던 주가의 흐름들은
이렇게 강하게 상승했는데 한 번에 이렇게 밑을 안 꼬꾸라집니다. 개별 악재 없으면. 리바운드 한번 나온다 생각합니다. 리바운드 나올 때 빠져나오겠습니다. 삼성전기 이런 것도 예전의 모습 보면 그런 부분이 나와요. 끝내주기 가던 종목은요, 한번 확 밀렸으면 그 다음에 리바운드 한번 나와요. 이렇게. 그죠? 이거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 아닙니까? 조금 다르긴 한데 많이 다른지 한번 보십시오. 쭉 잘 가다가 한번 무너진 거 아닙니까? 여기 지지 한번은 하고 무너져도 무너져요. 이때까지 제가 봐온 주식은 그래요. 쫙 진짜 잘 왔거든요. 이 앞에 보면 더 많이 올라왔어. 여기부터. 그죠? 무너질 때 한 번만 이렇게 다 무너지고 다시 반등함 넣고 꼬꾸라질 때 꼬꾸라집니다. 우리나라 5G 기지국 부품 관련 KMW 그리고 RF-HIC 빼고 이야기하기 힘들어요. 하나 가면 하나 애미기고 참 진짜 짜증나서 못하겠네. 아이고. 자, 현대 엘리베이가 강세 보입니다. 다행이에요. 자, 시장 반등권에서 일단 반등합니다. 참 희한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희한한 상황? 아직까지도 매수 매도가 그건 뭐 별로 큰 차이가 없어요. 선물 땡기면서 반등 시도 좀 강하게 반등 좀 해라. 자, 기아차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요. 하이닉스 전고점 인근에서 또 밀렸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려할 정도 아니고요. 그냥 적당히 잘 가고 있는 겁니다. 고점 여기 전고점 부위 84,000원 여기 전고점 부위를 강하게 현재 뛰어넘고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현대 엘리베이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 들어오는 것 같아요. 3% 정도 상승 중이고 남북 경협 오늘 나쁘지 않습니다. 현재 셀트리온 206,500원 찍고 살짝 밀리고 있습니다. LGU 플러스
크게 밀리지도 않고 크게 오르지도 않고 그냥 지지부진하게 옆으로 나쁘지 않은 상황으로 그냥 흘러가고 있습니다. 카카오 좀처럼 14만원대 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수급이 코스피는 기관이 107억 매수 중이고요. 외국인이 슬쩍 20억 정도 매도 때리다가 살 돌아서는 모습이고요. 옆에 궤적을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외국인이 지금 돌아서고 있습니다. 30억 마이너스인데 100억 마이너스에서 조금 축소하는 상황이고 선물도 마이너스 500개 매도 때리다가 200개 정도로 축소 중이면서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바이오 HLB 신라젠 정도 혼조세 있고 나머지 비교적 양호합니다. 셀트론 삼행제 양호, 남북 경협 오늘 강세 보이고 있고, 자 AI 이야기 나오더니 로보 스마트 팩토리 12% 상승 중입니다. 자 2차전지는 ESS도 화재 났다는 소식 때문입니까? 약세 전환. 조선주 비교적 약세, 나머지 양호. 코스닥에서는 5G 약세입니다. 그리고 핸드폰 부품은 강세 종목은 강세, 추세 별로인 종목은 약세. 나머지 섹터 다 양호한 것 같습니다. 시장이 상당히 많이 흔들어 대고 있어요. 쉽게 결코 같이 데리고 가지 않겠다 그겁니까? 그냥 쫙쫙 갈만도 한데 갔다가 그대로 꽂아버립니다. 와 참, 다시 반등 나옵니다. 이 부분은 선물 옵션 포지션하고도 무관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 잘 가니까 그죠? S&P 500 신고가 가고 반도체 지수 신고가 가고 하니까 위로 가는가 보다. 얘가 기업 상승 띄웠을 때 그죠? 위로 달라드는 애들 좀 한번 조지고 간다 이겁니까? 그거 말고는 이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자, KMW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요. 참 영화로운 수익률을 줬던 KMW가 다시 들어가서는 좀 낙폭이 있습니다.
에드님 한마디만 말씀드릴까요? 조금 서운한 거 있어요. 에드님한테 서운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 그렇죠? 당연히 제가 짊어져야 될 짐이라 생각합니다. 거기까지만 이야기할게요. 헤드님한테 소원한 거 아닙니다. 우리 가장 오래된 고참이니까 제가 뭐 말하고 싶어 하는지 대충 아실 겁니다. 자, KMW만 반등하자. 그러면 노 프라브룸이다. 다 빨개. 그죠? 필승님, 앤디포스 잘 보십시오. 6천 깨지면 안 돼요. 앞전에 얼마 갔는데 이런 생각 머릿속에서 바로바로 지워버려야 됩니다. 확실하게 이야기 안 하니까 잘 못 알아들으시겠죠? 다음에 이야기할게요. 그냥. 너무나 당연한데 어느 분야 못지않은 성적으로 모든 게 대변되는 자리가 여기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당연한 이야기. 그죠? 그렇게 열광하다가 그죠? 조금 주춤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죠? 몇 종목 때문에. 그러면 등 돌리고 이런 부분이 조금 제 개인적으로는 좀 서운해요. 어쩔 수 없이 제가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지만. 퍼펙트 해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퍼펙트. 퍼펙트. 이건 받아들일만 합니다, 제가. 이건 받아들일만 해요. 인정도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방송에 댓글 안 남기시더라고 사람들이. 그죠? 봤으면 이렇게 봤다 이렇게 한번 남겨주시면 좋은데. 그죠? 뭔지 모르지만 그냥 가깝해서 답답해서 에드님하고는 오래됐으니까 그냥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 조금 했습니다. 그냥. 아니 다른 사람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1년에 이제 벌어지는 행태들을 제가 생각해보면 좀 냉정한 곳이구나 이렇게 느껴져요. 당연하죠. 돈이 움직이는데 안 냉정하면 안 됩니다. 자, 카카오 괜찮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카카오 전 더 간다 보고 있어요. 더 간다고. 15만 16만 간다고 생각하고 있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그죠? 여기 위로 간다고 봅니다. 15만 16만원 최근에 좀 빨리빨리 안 던지죠. 시장이 안 나쁘거든요. 나쁘면 막 팍 팔고 다시 사놓고 이것도 좀 아쉽긴 해요. 사실 솔직히 이야기하면 우리 단가가 한 13만 3천원 밖에 안 되거든요. 14만 5천원인 것 같으면 10% 넘게 먹었거든요. 좀 끊어내고 다시 놓고 해도 되는데 시장이 워낙 괜찮아 질
지기 초입이기 때문에 좀 들고 간다고 들고 가는 것이 뭐 손실 아니니까 상관없는데 좀 팍팍 가지고 이러면 예야 하고 막 난리 부르삼 출 건데 아 좀 짜증납니다. 그러나 no problem입니다. No problem. Every stock holding. 예야. 아이고. You got it. Every stock holding. 예야. 스마일리 조용히 듣고 계시네. 응? 공부하십니까 요새? 예? 댓글 하나도 안 보이던데. 제가 아끼는 스마일님이라도 공부 안 하면 혼낼 겁니다. 제가 방송 3년 돼 가는데요. 조금 전에 HLB가 여기 딱 밀리는 순간, 아, HLB란다. KMW 여기 딱 밀리는 순간, 아, 정말 외롭구나. 이게 딱 느껴졌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저를 바라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죠? 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그죠? 많이 여기서 참 외롭구나 이 생각 딱 했었어요. 정말로. 외롭다는 뜻이 딴 뜻 아닙니다. 뭐 나쁜 뜻 아니에요. 와, 그만큼 책임감 느껴진다 이 뜻입니다. 그죠? 던지려면 던지라 그랬습니다. 전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더 지켜본다 그랬습니다. 한 방에 안 죽는다 그랬어요. 제가 지켜본 주식은. 그래요. 와, 고수다. 장난 아니야. 볼래요? 이거 볼래요, 이거? 와, 이거 장난하는 거냐? 지금 뭐 하는 거냐, 도대체? 아유, 미치겠다. 와, 최근 봤을 때 최고 변동성 심해요. 그죠? 그 변동성이라는 것은 밑으로 확 꼬꾸라지는 것도 변동성 중에 이렇게 속하겠지만 이거 봐봐요.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뭐 때문에 그렇다? 지금 바이오 때문에 그래요. 바이오 공매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막 엄청난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바이오 HLB 3천억 손실 봤다 그랬죠. 공매도 때려가지고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을 것 같습니까? 와우, 많이 만회했네. 천억 만회해서 천억 이상. 예? 이 꼭대기 대비해가 천억 이상 만회했다니까 3일 조지는 바람에 여기서 그죠? 지지돼야 된다 그랬습니다. 공방이 엄청난 겁니다. 아까 4% 가까이 올라갔다 밀었다가 다시 올라갔다 여기서 지금 공방 되게 심해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 아까 빠졌다가 끌어당겼다 하니까 난리 부르스 춥니다. 근데 셀트리는 어떻다고요? 그냥 편안하네. 셀트리온 하자 그랬습니다. 여기서 중장기 가능하다 했습니다. 15만 4천원. 와우. 자, 오늘 글 보내주신 분들은 고맙습니다. KMW 한 번에 안 죽는다 그랬습니다. 에드님, 질러버려. 사버려. 요우. 120일 안 깨지면 돼요. 사버려. 여기 120일 깨지면 알아서 던지세요. 이거 죽기보다 한번 리바운드 하면 나옵니다. 적어놓을게. 에두님한테 사라고 했음. 아유 미치겠다. 아. 다 적어놓습니다. 제가 리딩하는 거 다 적어놔요. 쪼개씩 하고 있다. 아예 부담 갖지 마세요. 농담입니다. 농담. 알아서 할 거 알고 있으니까 그냥 시그널 제시할 때 편한 거 아닙니까? 여기 깨지면 그냥 가볍게 던지고 여기 위로 올라오면 그냥 먹는 겁니다. 간단해요. 주식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선물 옵션 많이 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먹는 거 아니면 잃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더 뭐 멋있게 포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먹는 거 아니면 잃는 거예요. 사실 에서 재테크다 뭐다 뭐다 하면서 그죠? 그렇게 포장해놨지만 합법적인 그죠? 트레이딩 장소예요.
그죠? 상승에 베팅하는 게 주식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차익 실현하면 먹는 것. 말 좋아서 재테크지. 베팅하고 뭐 다른 게 뭐 있습니까? 그죠? 그러면 확률 높여야 된다 이겁니다. 확률. 그죠? 이렇게 비교하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카드 게임 중에 블랙잭이라고 있어요. 딜러하고 플레이어하고 21에 가깝게 가야 되는 게임입니다. 제가 하도 안 해가지고 까먹었는데요. 딜러가 15인가 16이 되면 무조건 스톱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딜러 카드를 오픈했고, 내가 딜러가 얼마일 때 나는 얼마이면 내가 한 장 더 받아야 된다, 아니면 스톱해야 된다. 이게 확률로 나와 있어. 확률로. 그죠? 그냥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와 같다시피 주식도 어디 부위에서 매수를 하면 내가 이길 확률이 높다는 걸 확률을 본인이 내봐야 돼요. 본인이 내봐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적어도 들어가야 되지. 셀트리온 여러분들 계속 방송했습니다만 여기서 닥터케이크 4억을 했습니다. 15만 6천. 하락 추세 돌려낸 이러한 지점이 매수 포인트지. 이러한 지점이 매수 포인트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확률을 내보십시오. 확률을. 전 내봤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기법으로 정립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십시오. 그게 다예요. 그게 뭐 거창하고 무슨 지표 뭐가 대박이고 스토캐스틱 뭐 그죠? 일목균형표 뭐 RSI MACD 망고 필요 없다 생각합니다. 망고. 공부는 한번 해봐야 되겠죠? 공부 한번 해보시고 나면, 아, 지지와 저항, 추세가 다구나. 그거 딱 느껴집니다. 그걸 하나 완벽하게 딱 파악을 하고 나면요, 나머지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시인성이라 그러죠. 눈에 좀 싹 잘 보이게, 눈에 싹 잘 보이게 해주는 효과는 있어요. 그거 말고는 하나만 파도 됩니다. 하나만. 어떤 분들 보면, 막 차트에 막 그림이, 저도 뭐 줄 많은 편인데 이건 다 지지저항선이니까 그런 거고요. 와 도무지 차트가 눈에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로즈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방송 올라오는 시간 일부러는 아닙니다만 여기 상단에 지금 우측 상단에 시계 보이시죠? 몇 시에 방송을 올리고 에드님 5만원 고맙습니다. 몇 시에 방송을 올리고 제가 캡처하는 시간이 몇 시인지 한번 지켜봐 보십시오. 새벽 날밤 까는 게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죠? 크게 알려지지 못해서 구독자 2,400명의 유튜버로서 영향력이 어떨지 몰라도 닥터케이 never stop 절대로 멈추지 않을 겁니다. 시장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와, 코스닥 진짜 다시 봐도 너무 웃겨. 와. 자, 다시 돌아서는 데는 두 가지 요인이 있어요. 뭐다? 이거는 스크린 캡처가 같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아까 여기 휘청거리던 HLB 그리고 신라젠 이런 부분이 다시 반등하고요. 밑에 코스닥 까질 땐 여기 애들이 막 흔들렸어. 그리고 5G가 아까보다는 낙폭 좀 만회하는 시도 나옵니다. KMW 사버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비교적 양호합니다. 그죠? 여기도 아까 조금 떨먹떨먹 했거든요. 여기도
스마일님도 2만원 감사합니다. 아까 여기가 좀 시원찮았거든요. 다시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아까 한번 흔들기 나왔다 할 수 있어요. 그죠? 야, 이게 뭐야 이거. 그죠?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잖아요. 그러면 바다닥 그리는 것보다 그냥 적당하니 홀딩하는 거 나쁘지 않다 이겁니다. 그죠? 바다닥 그리는 것보다 포트폴리오 쭉쭉쭉 끌고 가면서 깨지는 거 한두 개 있고 먹는 거 한 네 개 있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포트폴리오 홀딩 전략 지금 쓰고 있습니다. 바다닥 안 그려요. 닥터 K 답지 않죠? 워낙 빠른 타이밍에 매매 익숙해져 있던 분은 최근에 와 이거 뭐 사파로 소리를 잘 안 하네 쉽죠? 쭉쭉 끌고 가는 전략 쓰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도 될 만한 상황이니까. 자, 스마일님한테 결정권을 드릴게요. 닥터케이 11월 23일 날 뚝섬 서울 생강마루에 예약 잡아놓고 공지 안 하고 있거든요. 공지 안 하고 있는데 서울 강연에 11월 23일 할까요 말까요? 스마일님이 시키는 대로 하랍니다. 해놓고 안 오진 않겠지. 아이고 미치겠다. 슈퍼챗만 쏴놓고 지금 일하고 계시나? 자, 포트폴리오 그냥 들고 가면 돼요. 별 문제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반등 시도 나옵니다. 코스피 반등 시도 나오고요. 코스닥은 전고점, 오늘 고점 돌파 시도 나오네요. 아, 그 말은 해라 이 말이죠. 알겠습니다. 할게요. 스마일님이 해라 했으니까 합니다. 여러분들 서울 경기 지역에 계신 분들 시간 내가 오십시오. 그냥 실릉실릉하는 강의 아닙니다. 3시간 동안 그죠? 핵심 필살기 맛보기 한 번만 보여드려야지. 앞전했던 강의안 보시면 좀 탐나실걸? 잠깐만요. 이 책 원고예요. 책 내년 초반을 출간을 목표로 한번 해볼 텐데요. 이거 빨리 안 나와.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몇 페이지인가 하면요. 그냥 실렁실렁 아니에요. 113페이지입니다. 홍보 딱 두 장에서 한 장. 두 장에서 두 장. 그죠? 나머지는 전부 다 강의안입니다. 113페이지인데 이거 적어도 더 확충할 겁니다. 그죠? 오실 분 오십시오. 3시간 동안 침 튀겨가면서 미인님이 아마 침 몇 방 맞았을지 몰라 경기도에서 부산까지 오셨습니다. 그죠? 무안에서도 오셨고요. 그죠? 순천에서도 오셨고 대단히 감사드렸습니다. 자, 여기 반등 나온다 이겁니다. 양호 와, 한번 흔들어 새끼고 쌍끌이 매수세 가는 거냐? 가자, 쌍끌이 한번 흔들었으니까. 아침에 쫄아가지고, 그지? 그죠? 아침에 아씨 이러면서 조금이라도 먹고 던지자 해내들 있을까 없을까? 요 그러면 위로 한번 더 땡기자. 강하게 한번 땡겨버려. 초반에 이상하다 자꾸 그랬잖아. 이거 시동을 안 걸고 있는 거예요. 매도든 매수든 그죠? 한쪽으로 터져야 되는데 아직도 그래요. 30억이거든요. 30억인데 프로그램 매수세 250억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 기관 물량인 것 같고 코스닥도 280억 규모로 양대 시장 프로그램 매수세 다 들어왔습니다. 일단 양호. 자, 베이시스 0.78 나쁘지 않아요. 양호.
양 아니라 그랬습니다. 아휴. 좀 경박합니까, 제가? 그죠? 좀 재밌게 하려고 일부러 그러는데. 자, KMW. 사보려 한 이후에 안 빠집니다, 아직까지. 핸델리베이, 이거 봐줄게. 좀 조춤하는 거. 자, 필승님. 앤디포스, 야, 6,000원 지키고 있어. 이 진짜 중요해요. 딴 거 쳐다보지 마세요. 필승님, 딴 거 쳐다보지 말고, 이거만 딱 쳐다봐. 이거만. 밑으로 깨지면 조금 줄이세요. 다른 이유 필요 없습니다. 6,000원 위로, 6,200원 위로 강하게 가야 돼요. 다른 이유 필요 없습니다. 셀티온도 뭐 그만 하니까 들고 가면 되고요. 기아차, 양호, 카카오. 여기서 살 수 있다 의견 드리고 있습니다. 14만원 하이닉스 양 방송 마무리 할게요. 우리 에드님이 참 정말 대단하시고 시간 참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타 치는 거 보면 실력이 상당하고 닥터K랑 지금 1년 반은 넘은 것 같은데 무료방에서부터 같이 했으니까 아, 참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 많아요. 일단 미국 선물 다시 돌았습니다. 힘들 때나 좋을 때나 같이 해요. 그죠? 같이 하고 계십니다만 더 좋은 날 올 겁니다. 그죠? 더 좋은 날 올 거니까 그때는 혼자 가지 마시고 그죠? 치맥이라도 한잔 해요. 그날 여러 가지 면에서 시간 같이 못해가 되게 좀 아쉬웠습니다. 아시겠죠? 자, 미국 시장 선물 시장 추가 상승 나오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10시 반에 중국 개장 상황 한번 잘 체크해 보시고요. 현재 코스피는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이 코스닥도 177억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요. 그렇다면 KMW 조금 휘청거리고 있는데 반등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크게 무리 없다. 자, 포트폴리오 다 홀딩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구독 안 누르고 방송 시청하고 계신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모든 알림 종모양 딸랑딸랑 해놔야만 실시간 방송할 때 알림 잘 가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아직 안 눌렀다면 지금 눌러주시고요. 오늘 슈퍼챗 에드님 5만원 그리고 스마일님 2만원 땡큐. 자, 광고 넣을 때 스킵하시면 아무도 안 됩니다. 광고 좀 봐주시고요.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요. 나중에 공부 한번 해보시죠.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닥터K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